중요한 것만 전하고 드디어 네네 언니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우리 천여고인데 또 올라오지. 너무 잘하려고 막 안 하셔도 되고 필 받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 임순 역을 맡은 배우 이정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날 미진이 우연한 계기로 제가 됩니다. 나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들어서 아줌마가 됐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. 오빠, 나 몸이 이상하다. 아유,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몸에 바짝 기압이 들어가서 그래. 야, 여기 아빠 급작천 걸려. 먹어. 나 몸이 진짜 이상하다. 몸이 막 처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게 젊어서는 취준생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버 나이가 되니까 취업이 됐습니다. 맹활약을 펼칠 것 같은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중학교 착사는 상착사는 시청 착사는 미착사다. 최신 DIY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 이미진 역을 맡게 된 정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8년 동안 좀 굉장히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하느라 맞는 캐릭터가 됐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한 이미진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 잔액을 확인하신 후 계좌 이체를 해주시겠습니까? 네, 가만! 어? 한국말도 대도 못한 주제 대놓고 사기 처분을 받고 내가 맘만 내미냐고. 밥도 못 빌어먹고 자는데 가입사기 주제 의상 지랄이네. 정말 밝고요. 사랑스럽기도 하고 저는 대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취업을 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캐릭터라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대로 합격 한번 못 해보고 접을 순 없다. 이대로 제대로 된 직장 한번 못 다니고 서른을 넘는 건 고단했던 내 20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추진혁입니다. 이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 계정 역할을 맡은 추진혁인데요. 대중은 일단 검사예요. 검사인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철두철미하고 냉철하고 좀 차가운 면이 있지만 책임 무상식 본인대로 고배하죠. 그래서 책임질 용어 나온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도 바르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그런 좀 빈틈이 있는 제 실제 성격이랑도 비슷한 허당미가 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 해요. 민진아 뭐하고 있노? 얼른 이분 모시고 집에 가가 귀한 모과차 한 잔 안 드리고. 저도 어머니만 보고 무서워하는 거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 고원 역할을 맡았고요. 배우 백서호입니다. 고원이라는 캐릭터는 탑 아이돌 가수이고요.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서 의도치 않게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아무 탈 없이 군복무를 마치겠습니다.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팬분들 사랑합니다. 좀 어두운 면을 지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참아보라는 거죠. 그냥 다시 대할 거면 누가 누구를 이러해요?
나도 힘들어 죽겠는데. 나 위로할 주제 못 돼요. 네, 일단 대본이 읽었을 때 너무너무 한 장 한 장이 재밌게 지나갔고요.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. 그런데 미리 먹어보는 경험. 저는 이정은 선배님과 함께 1인 2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큰 매력을 느꼈고요. 거기다가 미진이라는 캐릭터가 남녀노소를 아우를 수 있는 러블리함을 가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이런 밝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, 개인적으로. 그리고 또 저희 드라마가 개그 코드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좀 진지한 그런 무거운 이야기도 좀 포함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끌렸던 것 같고, 이정은 선배님이나 정원재 선배님, 그리고 최진혁 선배님,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이랑 호흡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. 혹시 기가 야간가? 아, 그 정도는 뭐 다시 태어나야 돼. 덮쳐라! 덮쳐라! 술이 먹어! 아, 뭐라? 뭐가 뭐야? 뭐야! 일단 긴장이 되는데요. 너무 떨려요. 그냥 오래된 선배님도 여전히 다들 떨려 하시더라고요. 좀 떨려요. 늘 리딩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배역과 또 여러 식구들을 만나게 되니까. 사실 저는 대본 리딩 때 뭔가를 준비해서 여기서 막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. 희한하게 오늘 대본 리딩은 좀 떨립니다. 아,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더 표정이 밝아요. 하나, 둘, 셋. 그녀. 그녀. 네, 저희 낮과 밤이 다른 그녀. 좀 다양한 매력들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요. 코미디도 있고요. 약간 섬뜩한 스릴러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